진짜 진지하게 알려드리면, 첫 번째, 일어나요. 뭐몇 시에 일어나는 건 자신의 자유. 근데, 그 다음에 꼭 중요한 거는, 보통 솔직히 우정 여러분들 솔직해집시다. 쉬는 날, 즉콕만 하면은 잘안 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안 씻는다, 늦게 씻게 되잖아요. 늦장 부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어나자마자 씻어야 돼요. 눈이 떴다? 그러면은 핸드폰 잠깐 보는 거는 인정. 핸드폰 잠깐 확인하고 바로 화장실로 들어가서 씻으면 그 다음에 좀 생각이 좀 뭐라 해야 되지? 달라지는 느낌? 그러니까 마냥 처져 있지 않게 되고 청소나 뭐라도 하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어나자마자 좀 씻는 거를 강추드립니다. 일어나자마자 뭐 샤워 하시면서 생각하는 거죠. 오늘 집콕하면서 어떤 거 보고, 뭐 어떤 거 공부하고, 뭐책 이런 거 읽고, 이렇게 하자, 이런 거. 이솜 배우님 진짜 너무 예쁘세요. 당연히 일어나서 바로 씻어야지. 아니, 근데 솔직히 주말이나 쉴때 안, 늦게 씻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안 씻는 건 아닌데, 늦게 씻잖아요. 귀찮죠. 근데 귀찮은데, 잠깐 귀찮은 거 참고 씻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일이 모든 게다 좀, 뭐라 해야 되지? 리플래쉬라고 그래야 되나? 맞나? 하여튼 그렇게 돼요.